가게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 상태, 생활 속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내적 혹은 외적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라는 공간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 꿈 속에서 가게는 자신의 자아, 관계, 기회, 경제적 상태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때때로 사람의 삶 속에서의 선택, 기회, 혹은 무언가를 얻거나 잃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게 꿈을 꾸는 이유와 그 꿈의 해석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게 꿈은 그 종류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가게가 나타나는 방식, 가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가게 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혹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며 때로는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꿈에서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사는 꿈은 자기 표현이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욕구를 음식을 사는 꿈은 감정적 안정이나 만족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꿈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업적 측면이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운영이 어렵다면 현재의 문제점이나 부담을 반영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빈 가게를 보는 꿈은 기회가 사라졌거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자신의 기대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경제적 손실이나 감정적 공허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빈 가게는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서 도둑 맞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이나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실제로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거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신뢰 문제나 관계에서의 배신감을 상징하기도 하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이 될것 같은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의 종료, 프로젝트의 마무리 또는 관계의 끝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이 현재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느끼거나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은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꿈은 자신의 책임감이나 노동에 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이나 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은 자신이 현재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반면에 지루하거나 힘들게 일하는 모습은 현재의 상황에서 불만족하거나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게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게라는 공간은 경제적인 활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보다 깊게는 개인의 선택, 기회, 그리고 자아를 반영하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게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다양한 기회 중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을 반영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구매 행위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게 꿈은 꿈꾸는 사람의 경제적 상태나 직업적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가 비어있거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재정적인 안정이나 성공에 대한 바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게는 자신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게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꿈은 현실에서의 대인 관계와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자신의 대인 관계 상태를 반영합니다. 또한 가게의 모습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면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대로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면 자신의 삶이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빈 가게나 가게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는 꿈은 감정적 공허감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 일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 한 여성이 자신이 자주 가던 옷가게에서 새로운 옷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적응 중이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옷을 사는 꿈은 그녀가 새로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이 가게가 텅빈 꿈. 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갔으나 아무 물건도 없는 빈 가게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빈 가게 꿈은 그의 경제적 불안감과 공허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느끼는 실패감과 상실감을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례 3가게를 운영하는 꿈. 한 젊은 사업가는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매출이 급감하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꿈 속에서 가게 운영이 순조롭지 않았고 손님이 적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현재 사업 상황과 직결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하였다. 사례 사가게에서 길을 잃는 꿈한 직장인은 자신이 어느 큰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찾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여러 복도를 돌아다니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길을 잃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갈수록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혼란과 불안감을 상징하며, 그가 직장에서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례 5가게에서 물건을 도둑맞는 꿈, 한 여성이 가게에 물건을 맡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도둑맞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꾼 시기에 중요한 업무에서 실수로 인해 큰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도둑맞는 상황은 그녀의 현실에서의 실수와 잃어버린 기회를 상징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6가게에서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꿈. 한 남성은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진열대를 뒤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삶에서 목표를 상실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목표의 부재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사례 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가게의 꿈한 대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 겸 가게에 갔는데 그곳이 비어 있고 조용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그곳의 정막함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하며 주변의 지지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적인 신호로 볼수 있었습니다. 가게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세계와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꿈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경제적 불안감을 느낄 때, 또는 자아와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때 나타날 수 있으며 꿈 속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꿈은 자기 성찰과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꿈?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거리를 맡기고 그 성과를 기대할 일이 있게 된다. 가게에서 속옷을 구입하는 꿈? 집안의 낡고 꽃대 묻은 잡동사니와악귀를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집을 새롭게 단장한다. 의류, 가전제품, 가구, 주방가구, 물품 구입 등을 한다. 가게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파는 꿈. 자기 과시나 자만심, 잘난척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한편 가게라는 장소보다 거기서 팔고 있는 물건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의 꿈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다. 과일 가게와 거래를 한 꿈.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상담할 일이 생길 징초. 과일 가게로 가는 꿈. 과일 가게로 가는 꿈을 꾸게 되면 금융기관을 자주 왕래하거나 처사수를 발휘해 금융 담당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게에서 사는 꿈. 어떤 일거리를 부여받았을 때, 꿈속에서 산 물건의 대소에 따라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즉 물건을 많이 구입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모자 가게에서 관모나 학생 모자를 사서 쓰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승리, 성공 등의 기론이다. 물건을 사러 가서 아무리 불러도 가게의 주인이 나오지 않는 꿈. 자신의 매력에 자신이 없음을 나타낸다. 반찬 가게에서 찬거리를 사온 꿈. 준비, 식복 등을 암시하는 길몽으로 실제로 찬거리를 장만하여 밥상 위에 올려놓게 될징조 생선 가게에서 이불을 산 꿈. 먹을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장만하게 됨. 손님이 거의 없는 썰렁한 가게를 지키는 꿈. 대인 관계나 직장에서 무상의 상하 관계에 자신감이 없다는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암시한다. 다른 의미로는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는 초조함이나 쓸쓸함을 상징한다.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 실제로 간단한 물건과 용품을 구입하게 된다. 선물, 상거래, 용무 등이 있다. 신발가게에 가서 신발을 빌려오는 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구두나 기타의 신발을 빌려오는 꿈은 길몽이다. 외부의 협력과 후원으로 경사가 겹칠 암시이다. 가게에 수많은 양복이 걸려있는 것을 본 꿈. 취직이나 승진 등과 같이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길 징조.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그 물건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으며 물건의 크기에 따라 이익의 정도가 달라진다. 옷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는 꿈. 옷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 협조자나 일거리 등을 얻게 된다. 옷 가게에 옷이 질비하게 걸려있는 꿈. 옷가게에 옷이 질비하게 걸려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입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어 선후배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는다. 유리 가게에서 거울을 쳐다보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재수 만점이다. 자기 집 앞에 낯선 문지기가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꿈. 자기 집 앞에 낯선 문지기가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낯선 문지기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자기 집 앞이라는 장소는 가족과 관련된 일임을 뜻한다. 즉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의 꿈이다. 특히 가족들의 건강, 가장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 채소 야채 가게에서 채소 야채와 나무를 사는 꿈 집안에 고사가 있거나 잔치할 일이 생긴다. 회식, 파티, 선물 등이 생긴다. 커튼 가게에 가서 커튼을 사거나 만들고 있는 꿈 실생활에서 커튼이나 이와 유사한 맛, 비장, 발 등은 햇빛을 가리고 차단하거나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거심므로 꿈에서의 의미도 실생활에서의 의미의 연장으로서 비밀이나 차단, 한계, 폐쇄 등을 상징한다. 꿈속에서 커튼, 가게에 가서 커튼을 사거나 만들고 있었다면 이 꿈은 자신이 뭔가를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또는 숨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꿈이다.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 실제로 백화점이나 선물의 집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선물, 상거래가 있다. 가방 가게에서 큰 가방을 사는 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곡물 가게와 직거래하는 꿈. 곡물 가게와 직거래하는 꿈을 꾸게 되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모두 관여하게 된다. 골동품 가게에서 고대 예술품이나 귀한 작품을 보는 꿈. 실제로 희소가치가 오래된 물건이나 미술품을 감상하게 된다. 구경, 방문이 있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 임신, 행제, 물품, 식복 등의 기른이다. 과일 가게에서 토마토를 훔쳐오는 꿈. 태몽으로 삼신 할머니가 귀여운 자식을 점지해 주신다. 작은 욕심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확 풀게 된다. 과일을 파는 가게와 관계를 한 꿈. 금융기관에 출입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상담할 일이 생긴다. 그릇 가게에서 그릇을 사온 꿈. 집안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집안의 잔치를 벌일 일이 있을 징조. 관용이나 수용을 암시하는 길몽 금은 보석 가게에 관한 꿈. 금은 보석방은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을 파는 곳이므로 그와 유사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 기뻐할 일이 생길 징조이고 보석을 구입하였다면 고귀하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보석 등을 팔고 있었다면 가족간에 이별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사는 꿈. 실제로 삶의 의식주와 소유물을 갖게 되거나 장만한다. 물품 구입을 하게 된다. 쌀가게에 쌀과 잡곡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본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올 징조 먹을고. 사업 발전, 행제 등을 암시하는 길몽. 쌀가게에서 쌀을 사 오거나 쌀이 배달되는 꿈. 쌀가게에서 쌀을 사 오거나 쌀이 배달되는 꿈을 꾸게 되면 중병에 걸려 고생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신이 중환자라면 이 꿈을 계기로 병을 치유하게 된다. 쌀을 사는 꿈은 병을 치료하게 된다는 암시다. 어느 가게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복이 걸려 있는 것을 본 꿈. 취직이나 승진 등 축하할 만한 일이 생김. 얼굴을 접수계에 내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꿈. 신상카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됨. 연예인이 하는 옷 가게에서 옷과 신발을 산 꿈. 운세가 상승하여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꿈. 연예인이 하는 옷 가게에서 옷과 신발을 사는 꿈은 뉴스가 될 만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거나 신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뜻해요. 즉, 그동안 생활이 어려웠다면 생활의 여유를 찾게 되어 추진 중인 일이 서서히 풀리게 되거나 일어나 사업을 진행시켜 협조자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꿈. 열쇠가게에서 자물쇠와 열쇠 한 세트를 구입하여 손에 쥔 꿈. 어떤 문제나 사건관계를 한 손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며 목에 힘을 주게 된다. 사법권, 행사주도권, 사랑과 행복의 열쇠 등이 있다. 예단 가게에 진열된 색색의 고운 옷감을 만져보는 꿈. 멋진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서 국위선양하게 된다. 예술적 창조, 경영기법 합리화, 고도기술 혁신 등이 있다. 생선 가게에서 건어물을 사는 꿈, 실제로 시장에서 부식물을 장만하거나 물건을 사게 된다. 먹거리, 식복이 있다. 선물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꿈, 실제로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 손님으로 복적되는 가게를 지키는 꿈. 자기과시. 잘난치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꿈이다. 잭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들도 그런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다.